시작합니다. 오늘 동요는 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게 맞았다 그러면 원래 원을 중심하는 거는 원하고 이렇게 원에다 그려줘요. 표시가 안돼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필렛이에요. 필렛. 필렛 쓰는 것 때문에 끝점, 여기서 맞는 끝점, 맞는 끝점 이런 게 중요시 여기입니다. 그래서 치수해 볼때 고를 중요시 여기게요. 자, 그럼 진행해 볼까요? 현재 얘가 120회보다 130에 117도고, 이게 148 떴네요. 그러면은, 일단 라인을 그립니다. 여기서, 일단 거리고요. 거리가 130에 각도가 117이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냥 할수 있고, 하나 정도니까, 하나 더 볼까요? 일단은, 아까 거리가 148에 0이고, 그죠? 나왔죠? 그래서 똑같은 거죠. 130에 각도가 117도다. 그럼 여기 누르면, 예, 똑같이, 이두 개가 이제 거진 거죠? 그죠? 148도 맞죠? 148도. 자, 그래서 여기 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끝점이 같으니까, 148이죠? 자, 여기 이제, 여기 그림을 대충 그려야 되는데, 120하고 128이네요. 그러면은, 얘를 옵셋해서, 120, 예. 여기까지 가면은 연장하기 얘를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 얘가 128이니까 8mm 더하면 되겠네요. 8. 8 더하면 위로 가죠. 자, 그럼 얘 끝내고요. 얘를 한번더 누르고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연장하기 얘를 여기까지 됐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선을 그어봅니다. 여기랑 여기 선. 자, 여기 필렛, 아래 중요한데, 168하고 145입니다. 168, 140. 요거 큰 것부터 그린 다음에 필요 줄 거니까요. 168. 근데 168이에요? 그러면은, 선을 중간에 그리는데, 168을 그려요. 뭐더 그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168을 합니다.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요걸 끝점, 요걸 눌러 그리면 이게 R 값이 뭐예요? 요 R 값 자체가 168이죠? 얘는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얘도 필요 없죠? 자, 이번에 마찬가지 여기서 선을 또 그릴게요. 여기서 왔는데, 이거하고 수직인 선이죠. 수직인 선, 예, 잘 그려야죠.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145였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1, 4, 5, 엔터 치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교차점. 예, 교차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여기부터, 여기 한 다음, 이렇게 그리면 됐죠? 그럼 얘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고, 다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 얘를 할 때, 묶어가지고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연결하기. 하나 됐죠? 그다음 여기 보면 이쪽 같은 게 20, 20 같죠? 그럼 20, 20 해보자. 선택한 다음에 묶기 여기하고 여기는 얼마? 20 됐죠? 여기는 50하고 30인데요. 그러면은 다시 선택하고 얘하고 여기가 50이죠? 됐죠? 다시 한번 버튼 선택하고 여기 엔터 3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하고 싶으면 손을 이렇게 닫죠. 이렇게 닫죠. 여기 마찬가지 끝점 잡으면 닫죠. 이렇게 해서 생기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만나면은 지금 도면을 할때 얘가 원 중심으로 TTR을 써서 이렇게 접선을 그린 건지 아니면 선 그려서 이렇게 한 건지 그 치수를 보면 이제 작동한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